창원시 의뢰 백혜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정감사는 팩트에 근거해서 질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 주장만이 아니고 팩트에 근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녹취록상의 그분에 대해서는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이정수 검사장이 정치인은 아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했던 거 도지사님도 알고 계시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분을 지금 이재명 도지사님을 근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팩트에 틀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나 은유적인 의미로 그분이라고 한다면 그분들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네, 팩트에 근거한 그분들입니다. 돈을 받은 자가 그분이 아니라 그분들입니다. 자, 그 하천대유와 국민의힘 고위 법조인 간의 관계입니다. 실제로 돈이 간 관계들만을 표시했습니다. 지금 존경하는 박수영 의원님이 폭로하신 50억 클럽에 들어가 있는 분들 보겠습니다. 곽상도 전 국민의힘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 그 다음에 박영수 전 특검, 박근혜 정부에서 야당 추천으로 특검 되셨던 분입니다. 최재경,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입니다. 아, 그리고 권순일, 대법관, 자꾸 이재명 도지사하고 연관을 시키는데, 실제로 이분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법관으로 임명되신 분이고, 법원 행정처 차장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그리고 김수남, 박근혜 정부 검찰총장입니다. 강찬우, 박근혜 정부 수원지검 검사장. 이창재, 박근혜 정부 법무부 차관. 김기동, 박근혜 정부 대검 부패범죄 특별수사단장. 이경재,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변호사. 자문변호사는 다 박근혜 정부와 연관된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문이었던 원유철 의원,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구속이 되고 나니 그 본인을 넘어 부인까지 고문으로 고의 모셨습니다. 돈을 받은 사람들이 그분들 아닙니까? 국민들께서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건과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이, 두 번의 대장동 사건, 이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 돈 잔치를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건에 대해서 2010년에 이미 등장하는 이 천화동인의 남욱과 정용학 이런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가 있었습니다. 당시 남욱은 로비를 했다는 면목으로 기소되고 재판까지 갔습니다. 한나라당 A 의원의 D 보좌관 잘 알고 있다. A 의원뿐만 아니라 같은 국토위 소속 B 의원과 C 의원도 잘 알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돈을 넣고 이런 사건으로 수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1심은 유죄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났습니다. 그때 2심에 무죄 판결을 선고한 사람은 지금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인 최재형 후보입니다. 그때 여태까지 후보셨잖아요. 그럼 부인하세요. 최재형 후보죠. 최재형 후보가 무죄를 썼습니다. 그때 이 사건이 끝까지 유죄에 갔다면, 더 명확하게 갔다면 이 기존 토건 세력들을 쳐낼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더 유감스러운 것이, 당시에 신영수 국회의원의 동생에게 뇌물을 줬던 그 이모 씨 시행업자에 대한 공소 사실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돈 세탁을 한 내역이 나와요. 회계 자문료 명목으로 정영학이 운영하는 회계법원의 회계 자문료 명목으로 1억 1천만 원 넣고 돈 계속 넣어서 그것을 남욱에게 지급해서 법인 자금을 횡령한 사건으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업자는요. 이 업자는 처벌받았는데 당시에 정영학도 사실은 공범입니다. 그러니까 정영학에 대해서도 수사가 됐어야 되는데 하나도 수사가 되지 않고 참고인으로 그냥 넘어간 겁니다. 정영학은 사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일종의 기획자로서 활동해온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수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죠. 그때 한번 이것을 대장동 사건 기존 토건 세력을 쳐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대로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것이 남아서 이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이 사건을 바로잡을 기회는 한 번 더 있었습니다. 이 시행업자 이모 씨가 부산저축은행을 비롯한 여러 저축은행으로부터 1,430억 원의 대출을 받았고 이 사건이 수사가 됐습니다. 대검 중수부에서 전체적으로 이 저축은행 부실 사건과 관련해서 불법 대출 사건을 다 조사를 했죠. 그래서 이 업자도 마찬가지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김만배 씨가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때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사건의 주임 검사는 윤석열, 지금 국민의힘 후보였습니다. 이때 이 사건을 확실하게 조사를 했다면 대장동, 지금 기존 통원 세력들을 쳐낼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기에 두 번의 기회를 다 놓치고 그 사건이 지금까지 이어지게 된 겁니다. 도지사님은 지금 그 제가 볼 때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천화동인 일당들이 처음에 2015년에 이 사업에 공모를 할 때는 특정 금전시탁이란 가면을 쓰고 들어왔기 때문에 도지사의 입장에서는 도시개발보사 협약을 맺을 때야 SK증권 이름으로 또 들어왔고요. 그러니까 이름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이 기존 토건 세력이라는 것은 알 수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제 지금 이 두 번의 이 수사 과정에서 그런 거 있었다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이 천화동인 관계자들 아셨던 건지 그거에 대해서 좀 대답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저는 그 2002년도에 소위 파크뷰 용도 변경 사건 때문에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그 용도 변경을 통해서 부정 비리 저지르고 토건 이익 취하는 것을 반대 운동을 하다가 제가 구속돼서 소위 말하는 아까 말씀하신 전과 중에 하나가 됐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된 것이 정말 돈 한 푼 안 들이고 PF를 통해서 이렇게 수천억씩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제가 정말 놀랐고 그래서 그때 제가 이 좀 구조 연구를 위해서 대학원에 진학해서 사실은 부정부패 연구를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장동이 아주 그 판박이었던 것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최초에 이 LH가 개발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무슨 그 강심장이었길래 이 천 몇백억 대를 돈을 빌려가지고 다 땅을 사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명백한 부실 대출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하면서 이 부분은 빼서 제가 이제 한번 물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수사 제대로 했으면 이거 다 공중분해 됐겠죠.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이게 저축은행 사건이 문제가 돼가지고 수원지검이 수사를 했을 때라도 제대로 좀 했더라면 사실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었고 세 번째 기회가 또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공공개발을 경기 성남시가 추진할 때 국민의힘에서 당론을 정해가지고 막지 않았으면 공공개발을 했을 경우에 이들은 공중분해가 됐겠죠. 잠깐만요. 의원님 네. 아까도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다시 한번 서로가 이야기해서 조정을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답변 중이니까 잠깐 이렇게 하고 아까도 이제 답변한 동안